수도권의 다양한 행사 정보를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시간. 거침없이 행사 퀵입니다. 영주 씨. 네. 12월에 가장 큰 행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12월 하면 뭐니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죠. 네. 아이들은 산타를 기다리고 또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행사입니다. 맞습니다. 네. 근데 이 크리스마스를 유럽 스타일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거 몰랐죠? 네, 몰랐어요. 예. 성북구에서 진행되는 2015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인데요. 네.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12시부터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펼쳐집니다. 크리스마스 마켓은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유럽 전역으로 퍼진 행사인데요. 독일과 영국 등 9개 나라와 주한 외국인이 참가해서 각국의 전통 음식과 민속 음악, 또 특산품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재밌겠네요. 예,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유럽의 음식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. 여권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. 네. 건강한 신체와 즐길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요.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성북천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한 20일쯤 먼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네. 그럼 당연히 산타클로스도 참석하는 거죠? 네, 제가 아까 전화해보니까 네. 꼭 오신다고는 했는데 네. 조금 바쁘면 못 오실 수도 있대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예, 루돌프 대신 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. 네. 예, 아이들과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기에는 네.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이 딱일 것 같습니다. 네, 기대되네요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제 차례죠. 저는 제5회 북팔 코믹스 페스티벌 가져왔는데 자, 북팔 코믹스 하면 일러스트와 코스프레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. 하지만 이번에는 소제목이 붙었습니다. 바로 뿌띠 북코페 달빛 과자전인데요. 달달하고 맛 좋은 과자와 수공예 품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.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달콤한 핸드메이드 과자 바로 여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맛볼 수 있는데요. 토요일 낮 12시 보기만 해도 배부른 예쁜 과자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. 예쁘게 완성된 음식들은 뭔가 좀 먹기가 아깝던데 네. 여기에 가면 다 예뻐서 그냥 먹지는 못하고 그냥 손 벌벌 떨면서 보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? 네, 물론 눈에 담아오기에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먹는 거니까요. 당연히 입에 넣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렇죠. 거겠죠? 네. 주말 추천 코스로 이 달빛 과자전도 참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. 재밌고 또 맛있겠네요. 네. 네. 저는 이번에 전시회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. 네. 청계천 박물관 기획전. 청계천 복개 시대입니다. 오. 청계천 하면 정말 도심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쉼터 같은 공간이잖아요. 그렇죠. 이 전시를 통해서 8.15 광복 이후의 청계천과 서울의 변화상을 두루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관련 유물과 자료,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 청계천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번 전시회는 청계천 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. 여유 있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청계천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번 복개 시대에 꼭 한번 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 동작구 거리시장 축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돌려막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행사 돌려막기 이런 것 같은데 예, 다른 거 해와야지 똑같은 거 또 해보시면 어떡해요? 제가 그렇게 게을러 보이나요? 아닙니다. 자, 이번 주는 동작구의 또 다른 시장에서 열리는 축제 가져왔는데요. 네. 바로 성대시장과 사당 일동 먹자골목 그리고 상도시장 세 곳에서 펼쳐지는 행사입니다. 풍물놀이와 차력, 마술 등 흥겨운 공연은 물론이고요. 추억의 간식이죠. 달고나와 구운 가래떡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. 여기에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등 추억의 놀이대회도 열리는데요. 아, 예전에 나름 한자락했다 하시는 분들 펼치지 못했던 끼 여기서 마음껏 발산해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. 네, 지난번이랑 다른 거군요. 네, 다른 거예요. 인정합니다. 네. 네.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이렇게 구슬치기 좀 했었거든요. 네, 폼이 나오네요. 아, 예. 네. 왕구슬이 지금까지 집에 얼마나 많은지요. 네. 동작구의 시장에 가면 값싼 물건은 물론이고요. 옛 추억들까지 새록새록 떠올라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이번에 이렇게 시장 방문하셔서 또 다른 추억 만들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. 지금까지 거침없이 행사 퀵이었습니다.